요번 (2집) 앨범을 함께 작업을 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 쟁쟁한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런 선배들로부터 이쁨 네. 받는 비결이 뭐가 있나요? 글쎄요 그냥 어, 선배님들의 곡을 워낙 좋아하고요 음, 아. 선배님들의 곡을 방송에서 자주 부르는 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음, 그냥 누구든지 제가 관심이 없다가도 어, 제가 그쪽 좋아해요라고 하면 관심이 음. 없다가도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워낙 먼저 선배님들한테 러브콜을 음. 많이 보내고 정말 음. 팬입니다. 존경합니다. 아. 이렇게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음. 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남자가들 사이에서는 아이유 씨하고 d s 라면 무조건 뜬다. <laughs> 뭐 그런 공식이 있다고 그래요? 성시경 씨도 한번 덕을 받죠 네, <laughs> 제가 시경 오빠 덕을 많이 받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음. 제가 또 시경 오빠 워낙 팬이었거든요 음. 노래를 정말 많이 좋아했고 연습생 때꼭한번 리메이크 해보고 싶었던 곡이 음. 음. 성시경 선배님의 곡일 정도로 즐겨 들었던 그런 곡이 있을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네. 먼저 저한테 이렇게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주셔서 제가 워낙 고맙습니다. 음, 하이유 씨도 내년에는 일본에 정식 데뷔를 하시죠? 네. 예, 그 해외에 나갔던 우리 걸그룹에 비해서는 후발주자고 네. 또. 솔로 아니겠어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단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퍼포먼스가 안 돼서 음. 어, 우선 일본 분, 그 뭐야, 팬분들이라든지 k p o 팬분들이 그 k p o 을 사랑해주시는 요소 중에 큰게그 무대를 꽉 채우는 그런 막 카리스마라든지 네.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음, 사실 저도 걱정이 훨씬 많이 되고요 <웃음> 기대보다는 <웃음> 그래서 아예 지금은 기대를 하, 하지 말고 가보자라고 어. 마음을 정하던데고. 네. 그렇지만 <laughs> 또 일본 기획사에서 저한테 믿고 러브콜을 보내주신 것도 있고. 네. 또 제가 아직 데뷔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노래를 알고 계시는 일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자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오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부딪혀보자. 네. 네. 뭐 1위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아주 예전에 포기를 했고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곧 20대가 되잖아요. 네. 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내가 10대 때 이걸 좀 해봤으면 아쉬운 게또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전혀 없고 음. 어, 물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 하긴 했지만 음. 어쨌든 학창 시절의 추억은 중학교 때도 많이 있었고 음. 또 어, 연예인 친구들도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너무나 빨리 1위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아봤고 무대도 많이 서봤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다된것 네, 같아서 아쉬움은 남지 않습니다. 그럼 20대가 남. 되면 난 지금과 달리 이런 걸좀더 해보고 싶다. 어 일단 운전면허를 따보고 싶고요. 아, 예. 네, 운전면허 그리고 제가 1위를 뭐 하거나 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아, 어제 회식은 아, 술자리가 대부분이니까 예. 항상 저를 빼놓고 스태프분들끼리 아, 회식을 네. 하세요. 그래서 아 나도 회식 한번 스태프분들이랑 계속 건배도 한번 해보고 <웃음> <웃음> 기쁜 날이니까 그래서 스무 살이 되면 뭐 회식도 한번 하고 싶. 네, 굉장히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시그 <laughs> 크리스마스에 함께한 특별한 만남인데요.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마 스케줄 하고 있겠죠. 지금 음. 어, 제가 또 음악 프로 MC를 생방송으로 맡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거 지금 생방송을 하고 <laughs> 그리고 제가 콘서트 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두개 콘스트 게스트가 잡혀 있습니다. 네, 놀지도 못하겠네, 오늘도. 예. 네, 근데 뭐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무슨 기념일 막 이런 거에 대한 네. 동경이 크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못 놀지만 네. 오늘 휴일을 맞으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한국인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캐롤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